오늘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표제 제목으로 다윗의 기도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기도하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또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기도해요. 1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엽니다. 유럽에 보면 국어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다 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잘 사는 그런 부유한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집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라고 피켓을 만들고 모자를 놓고 그렇게 앉아있대요. 구걸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공원에나 길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구제를 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그렇게 아뢰입니다. 내 사정이 너무나도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 보니까 헌신했으니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는 사람이 오니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2절의 하반절 보니까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노예를 책임질 그런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왜 우리 생명도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날마다 꾸준하게 기도해 왔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이죠. 4절의 말씀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탁월한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명의가 있으면 그 사람 의사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더 붐빕니다. 특진이라 그래서 치료비도 더 많이 냈지요. 이렇게 의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또 자신을 도와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고 또 지금 내 곤고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죠.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혼이 영혼에 만족을 준다, 기쁨을 준다. 다윗은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만족해 하고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기뻐야지 육신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영혼의 기쁨은 제사함에서 또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악 중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참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소원을 또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또 기도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도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간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들 또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식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업에 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가 있지요. 자녀들이 멀리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 용감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궁핍할 때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혼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혼에 강하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의 제목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초행길도 누구나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서는 이 시대에는 뭐 처음 가는 길을 가려면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또 그 길을 잘 아는 사람하고 또 동행한다면 그 가는 길이 더 즐겁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도움을 얻는다면 그 삶이 정말 즐겁고 또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라고 하면은 내어주고 또 섬기라 하면은 섬기고 용서하라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용서하며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가다 말씀 묵상을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조별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면서 말씀 묵상하는 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자꾸 읊조리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내가 의미 없이 읊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내비게이션처럼 내 길을 인도하고 또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또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광포한 자가 이 다윗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한 표시를 주시어서 내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들이 인도해 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작은 소리로 마음에 담아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열납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고 다윗처럼 정말 갈급할 때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있는 그런 간구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소소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